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고 각 종교별 특색과 문화를 이웃 종교에게 소개하는 축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새 대표이장으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광장 일대가 축제를 즐기러 나온 이들로 북적입니다. 광장 곳곳에 차려진 부스마다 다채로운 종교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다짐합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는 이웃 종교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장입니다. 우리 종교계는 그동안 이 축제를 통해 서로 다르지만 상생화합하는 한국만의 종교문화를 키워왔고 국민 통합에도 힘써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축제에 앞서 열린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임시 이사회에서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맡는 새 대표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웃 종교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종교 간 화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종교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닌 소중한 서로 간의 존재임을 깨달으며 행복을 찾는 풍성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문화축제에서 단연 인기를 끈 건 종교체험 부스였습니다. 서로에게 각자의 종교를 소개하고 생소한 이웃 종교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불교계에서 마련한 종이 연꽃과 팔모 등 만들기 체험은 일반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요즘 세대 눈높이에 맞게 불교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는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꽃을 만드니까 처음엔 불교의 의미를 담아 만든 건 줄 몰랐는데 꽃을 만들면서 불교라는 의미를 담아주니까 더 실감난 것 같아요. 축제에서는 우리 사회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지화의 특성은 저희가 이게 어떤 그 천연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은 굉장히 지구가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근데 지화를 하면서 지화에는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불교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친환경적인데 우리도 이제 동참하는 의미에서 어떤 이렇게 지화를 이용해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종교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난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